젤레스 존제로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리세마라 방법과 초반에 가져가면 좋은 캐릭터 추천, 그리고 리세마라가 필요한지 개인적인 생각과 첫 픽업 캐릭터인 엘렌조와 함께 구성하면 좋은 조합까지 전부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리세마라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젤레스 존제로는 게스트 계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깡통 이메일을 많이 보유하셔야 리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픽업 가챠 재화는 2주 동안 꾸준히 플레이해야 30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세로 첫 번째 캐릭터인 엘렌조를 뽑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초보자 뽑기 50회를 노려야 되는데 첫 천장까지 10뽑에 8장이 소모되므로 상시 뽑기 40장이 필요합니다. 재화를 모으기 위해서는 루프넷 레벨 5를 달성해야 하며 접속 보상 30장과 루프넷 5레벨 보상 10장, 이렇게 총 40장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세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메일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스토리는 다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킵하며 전투를 진행합니다. 니코를 획득하고 닉네임을 설정한 뒤 이후 라멘 가게 서브 퀘스트까지 완료하면 5레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변조로 들어가서 상시 50뽑기를 진행 후 원하는 것이 안 나왔을 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리세마라에 들어가는 시간은 스토리 풀 스킵 시 18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리세마라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리세마라를 추천하지 않는데 이유는 잠시 뒤에 다뤄보고, 리세를 할 거라면 극강의 효율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추천하자면 현재 CBT와 중국 티어프에서도 현재 픽업 캐릭터 중인 엘렌조가 가장 고티어로 평가받기 때문에 엘렌조와 같이 조합하여 사용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져가는 것이 베스트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카온과 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젤레스 존제로는 3명을 조합하여 파티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2명은 어느 정도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바로 강공과 격파인데, 강공은 메인 딜러라고 이해하면 편하며 격파는 적의 그로기 게이지를 깎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강공과 격파는 파티에서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지원, 이상, 방어 중 하나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강공에서 현재 0티어로 평가받는 엘렌조를 픽업으로 챙겨간다고 하면 격파에서는 가장 시너지가 좋은 리카온을 가장 추천드리고, 없다면 콜레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 지원 캐릭터로 리나까지 추천하는데, 뽀요버스 게임에서 지원 캐릭터는 안 좋았던 적이 없고 성능 보증 수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렌조와 같이 빅토리아 소속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이제 리세마라에 대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추합니다. 호요버스 게임 특성상 초반 상시 캐릭터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뽑아도 게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픽업 캐릭터 뽑기에서 픽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게임을 하다보면 다 먹게 되긴 하죠. 그리고 호요버스가 캐릭터들의 역할과 쓰임새를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 버려지는 캐릭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1호는 불속성 1티어 강공 캐릭터이며, 레코미아는 물리 1티어 강공 캐릭터로 토끼굴 파티와 조합하여 사용하면 되며, 콜레다는 범용성이 높으며 현재 둘밖에 없는 S등급 격파 캐릭터라서 좋습니다. 그레이스는 젤레스 존제로에서 몇 없는 상태 이상 딜러이기 때문에 나중에 빛을 볼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리나는 현재 유일 S티어 지원 캐릭터로 나쁠 수가 없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리세마라 효율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꼭 가져가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리세마라는 본인의 선택 영역이긴 하죠. 여러분도 리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젤레스 존제로를 플레이해보면서 공략과 꿀팁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